오른쪽이 훨씬 타이트해져 있고 왼쪽은 훨씬 더 길어요. 마시고 끌고 왔다가 발끝 조금만 더 얼굴 쪽으로 당겨오세요.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어깨 조금만 더 끌어내려서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발. 요새 콘텐츠가 되게는 테라피죠. 네, 테라피 콘텐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단 신체 불균형이 이제 심해짐에 따라 좀 운동에 대한 부상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의 테마를 좀 리커버리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교정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야핏크루의 우리 유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핏크루 필라테스 강사 유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랑TV 아셨습니까? 매니저님이? 제 팬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비대칭 굉장히 심해요. 제가 좀 오늘 좀 이거 좀 어떻게 교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왔습니다. 뒤 돌아주세요 한번. 그냥 평상시 걷는 것처럼 편하게, 의식하지 말고 편하게 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발끝 한번 바라볼게요. 이렇게 몸통이 왼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자, 무의식적으로 나는 정상으로 이렇게 걷고 있다고 하지만 어깨에 말린 거나 골반의 틀어짐 때문에 나의 몸은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고 걷고 있고, 뒤에서 봤었을 때는 목 길이가 되게 틀려요. 오른쪽은 많이 타이트하고 승모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왼쪽은 승모근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일단은 어깨랑 목이 되게 불편해 보이시고 골반은 약간 로도시스 되어 있는 거를 제자리에 맞춰놓는 운동으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룡 먹어서 기분이 나빠서 일단 여기 누워서 제가 일단 골반, 고관절 스트레칭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왼쪽 다리 업, 그렇죠. 쭉 펴서 양쪽 손으로 여기 손잡이를 쭉 잡아주실 거예요. 더더더더더 당겨 올 거예요. 그렇죠. 마시고 둘, 후, 그렇죠. 복부를 더 수축시키면서 공기를 더 빼내고 코로 깊게 마셨다가 입으로 후, 무릎만 접어서, 그렇죠. 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더 당겨 올 거예요. 셋, 넷, 다섯, 후, 호흡하면서 하나, 무릎 조금만 더 펴요. 둘, 셋, 넷, 다섯, 가세요. 그렇죠. 자, 내 몸통 따라가지 않아요. 후, 그대로 발끝 조금만 더 얼굴 쪽으로 당겨오세요.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자, 발끝 조금만 더 돌지플렉션해서 후, 호흡하면서 후, 그렇죠. 자, 무릎 조금만 더 펴고 그대로 후, 시선은 반대로 쭉 돌려서 셋, 넷, 다섯. 어깨 비대칭이 되게 심하셨잖아요. 자, 이 모자 좀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 저의 골은 생각 안 하시고 지금 네,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이 훨씬 타이트해져 있고 왼쪽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여기의 쉐입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승모근이 시작된다면 여기는 진짜 승모근이 없이 여기서 훅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라서 이것보다는 완전히 어깨가 같이 내려가진 않지만 지금 이거 비교보다는 어깨를 훨씬 더 많이 떨어뜨리게 운동 끝나고는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여기 있는 날개뼈랑 오른쪽에 있는 날개뼈도 균형을 조금 맞춰지겠죠. 일단 운동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되지만 또 평상시 생활을 하시면 이게 몸은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견갑의 안정성이랑 우리 등 흉추랑 이제 고관절 맞추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엎드려서 여기 양쪽 손에 푸시바 있다가 손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고개는 한번 털썩 떨어뜨릴 거예요. 자, 여기서 벌써 긴장을 주시면 안 되고 살짝, 그렇다고 턱을 들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뒤통수 조금만 제 손 밀어보실래요? 아니, 그렇게 말고요. 살짝만. 어깨를 최대한 아기 으쓱 하듯이 으쓱 해주시고 팔은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광배 전거근만 쭉 끌어내릴 거예요. 겨드랑이 끌어내려요. 그렇죠. 날개뼈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마시면서 어깨를 완전히 쭉 이완시켜줬다가 몸에 힘 좀 풀어요. 코로 마시고 고개 숙이고 입으로 후 쭉, 그렇죠. 후, 복부 잡으면서 견갑만 제자리 굿. 마시고 세 번만 더 갈 거예요.
좋아요. 겨드랑이만 쭉 후 더더더더더더더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요. 팔에 힘 이렇게 안 줘도 돼요. 겨드랑이 밑에만 힘 쓰면 돼요. 후 좋아요. 지금처럼 마지막 입으로 후. 자, 우리 이 느낌 그대로 기억하고 자, 가슴 조금만 쭉 올라와서 자, 어깨뼈를 뒤로 조금만 더 보내볼 거예요. 턱 조금만 당기고 자, 여기서 버티기 10초 하나 후, 둘, 그렇죠.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어깨 조금만 더 끌어내려요. 날개뼈 조금만 더 뒤로. 그렇죠.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쭉 내려갈 거예요. 힘을 쭉 풀어서 그대로 후호흡을 할 거예요.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간 이렇게 백 운동을 많이 하시고 마랑님은 이렇게 이 아기 자세 레스트 포지션 스트레칭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우리 양쪽 손으로 이렇게 푸시바를 넓게 잡으실 거예요. 입으로 후호흡하면서 그렇죠. 경추부터 하나하나씩 쭉 굴러서 손은 앞으로 쭉 뻗어서 그렇죠. 우리 C자 커브를 만들면서 알파벳 C자 그렇죠. 자, 쭉 내려갈 거예요. 후 그렇죠. 등은 더 뒤쪽으로 쭉 보내면서 그렇죠. 후 천천히 팔을 접어서 우리 위로 만세 한번 해볼게요. 자, 라운드 숄더에 되게 좋은 어깨 스트레칭을 할 건데 자, 마시고 내쉰 호흡에 그대로 쭉 후호흡하면서 둘, 그렇죠. 셋, 넷. 어깨 조금만 더 끌어내리고 그렇죠. 왼쪽은 됐어요. 오른쪽만. 다섯. 다시 한번 팔을 접어서 내쉰 호흡에 턱 끄덕해서 쭉 내려갈 거예요. 좋아요. 몸에 힘 좀 풀고 갈게요. 그대로 후. 그렇죠. 완전히 그냥 힘 풀고 간다는 느낌. 그렇죠. 천천히 동그랗게 말고 우리 손 접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위로 만세. 그렇죠. 오른쪽 어깨 조금만 더 끌어내려서 후.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왼손은 가운데로 가지고 올게요. 그렇죠. 자, 오른손은 여기 봉을 잡을 건데 새끼손가락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 시선은 앞쪽을 바라보면서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열. 오, 시원하다. 반대쪽 오, 시원하다. 자, 우리 여기 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꼬리를 안쪽으로 쭉 숨긴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앞으로 쭉 한번 밀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쭉 하복부에 힘이 쭉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이때는 허리를 쭉 길게 펴고 투턱을 한번 만들어서 어깨도 한번 쭉 자, 너무 이렇게 뒤로 뒤집어 있어요. 그렇죠. 체중이 여기. 그렇죠. 딱 여기가 정상. 뒤통수 조금만 더 뒤로 갈게요. 아니 진짜 아니 저는 시킨 대로 했는데 아 로봇이에요? 자, 등 조금만 뒤로 밀고 겨드랑이 살짝만 잡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롤바를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볼 거예요. 후 호흡할 때 정수리는 쭉 천장으로 더 올려요. 마시고 올렸다가 내쉰 호흡에 후 복부 더 잡으면서 그렇죠. 자, 어깨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 뒤로 쭉 당기고 마시고 많이 안 내려도 돼요. 입으로 후 겨드랑이 밑에 자극이 올 때까지만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올렸다가 셋 하복부 더 끌고 오면서 후 등은 뒤로 가지고 턱은 당기시고 그렇죠. 입으로 배는 조금만 더 허리는 더 뒤로 길게 펴고 그대로 후 쭉 당겨요. 스탑 버틸 거예요. 둘, 셋 오른쪽 어깨 좀만 더 끌어내려요. 그렇죠. 오른쪽만 더 끌어내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가서 쭉 무릎 꿇고 아까처럼 레스트 포지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한번 쭉 접어서 그대로 호흡하면서 호흡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기기입니까? 아, 이거는 리포머라고 하는 기구고 약간 필라테스의 꽃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리포머, 아, 다시 재조정하다. 아, from America요. 네. 여기는 이제 스프링이 이제 강도마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최대 강도를 해주십시오.
못 하실걸요? 아, 해주세요. 저 그런 도전 좋아해요. 해주세요. 진짜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운동 유튜버인데 이런 걸 못하면은. 어깨 밑에 내 이렇게 팔꿈치가 와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여기서 허리 꺾지 말고 엉덩이 들지 말고 딱 일직선 그대로 마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후, 힙을 조이면서 돌아오고 둘, 마시고 끌고 왔다가 우리 아까 했던 레스트 포지션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마시면서 접어볼게요. 아니요, 다음엔 안 돼요. 떨어져야 돼요. 내쉬는 호흡에 후, 힙 조이면서 마시고 무릎만 접어요. 둘, 후, 마시고 셋, 후. 자, 상체 움직이면 안 돼요. 마시고 넷, 그렇죠. 후, 좋아요. 마시고 다섯, 후, 마시고 여섯, 굿, 좋아요. 두 개만 더. 일곱, 후. 우리 마지막 힙으로 후. 힙 더 조이세요. 엉덩이 좀만 더 낮춰요. 그렇죠. 자, 우리 이대로 엉덩이 천장으로 쭉 가지고 올 거예요. 마시고 쭉 끌고 와요. 쭉, 쭉. 내쉬는 호흡에 후. 힙 조이고 마시고 무릎 덮여요. 입으로 후. 밀면서 힙 조이고 10초 버틸 거예요. 후. 하나. 코어 더 잡아요. 엉덩이 그만 내려오고 둘, 셋. 네, 날개뼈 더 채워야 돼요. 다섯, 여섯, 턱 당기고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끌고. 예스! 와, 근데 힘드네요. 힘들죠. 그러면 이게 남성들의 운동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원래는 이제 조셉 필라테스라고 독일인이 조셉이요? 남성분이 만든 운동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조금 넘어오면서 약간 네. 여성 위주의 필라테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남성분들이 더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고 남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고 또한 뭐 부상 당한 이제 그런 재활 병사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운동이기 때문에 자세 교정, 체형 교정 그리고 맨즈 필라테스도 되게 많이 효과가 있죠.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했던 필라테스랑 좀 달라서 실력 있으시네.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딱 이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기준만으로 막 똑바로 하나요? 운동은 이제 본인한테 진짜 맞는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웨이트도 못하고 다른 운동을 못하는데 그나마 필라테스가 되게 좋아요. 재활적으로나 저는 이제 체형 교정 위주로 재활 필라테스를 이제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랑은 우리 유주 선생님이랑 진행했던 이제 체형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장기를 보고 있는데 정말 재밌었고요. 일단 첫 번째 재밌었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뭔가 기지개 피는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이곳에서 인사드리면서 야피크루의 박유주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필라테스 하세요. 필라테스 하세요. 로바. (웃음) 저희가 종목이 몇 개가 있죠? 다섯 개입니다. 서던트 안자메디신, 제자리 멀리뛰기, 백을려, 20리 왕복으로 해서 87!